안녕하세요. 굿빌라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상 17층과 지하 4층으로 시공된 175세대 시공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천역 인근에서 넓은 쓰리룸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현장은 주방 바로 옆에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는 현장입니다.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현장이고요. 여긴 지하주차장인데요. 자주식으로 지하 4층까지 주차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는 120%로 여유있게 시공이 된 현장입니다. 사우라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은 상당히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칸은 6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리솜 바는 4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티큰장으로 6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골드색으로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곡 본동에 와 있는데요. 17층 175세대 시공된 현장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거실의 폭은 3m70이 나오고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좋은데요. 층고는 2m50이 나오고 있습니다. 뷰는 정말 좋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싱크대는 D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 배치 가능합니다. 인덕션 상고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의 특징이 주방 바로 옆에 팬트리 공간이 2평 정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깊이는 2m70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도로 사용할 만한 깊이감이고요. 여긴 큰 방인데요. 큰 방 사이즈 3m38에 3m38 정사각형이고요. 11자 반 장롱 배치 가능한 현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망도 좋은 현장입니다. 안방 화장실이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m10에 2m65가 나오고 있고요.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여긴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사이즈 3m5cm에 2m55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샤워부스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17층으로 시공된 현장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뷰가 상당히 좋고요. 집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부천역 근처에서 넓은 사이즈의 쓰리룸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